안녕하세요. 반려견 유튜브 채널 정상으로 오르도! 네,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오늘은 오르도가 태어나서 목욕을 처음으로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르도한테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목욕에 대한 거부감 없애기 등을 주제로 목욕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욕조나 벽에 붙일 수 있는 용품, 그리고 이 용품에다가 발라주어서 아이들이 목욕하면서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젤 타입의 간식. 근데 이 용품 같은 경우는 한 시중에서 네땡버에서 한 5,000원, 5,500원 사이로 구매할 수 있고요. 네, 이 제품은 네땡버에서 한 10,000원 안팎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15,000원 상당의 금액으로 우리 아이의 목욕 사회화가 풍부해진다면 저는 15,000원을 투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이 제품에 대해서 광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전 정말 필요한 거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어 클리너, 귀를 청소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이어 클리너를 청소해서 할 수 있는 꺼즈, 네, 그리고 브러쉬, 드라이기, 그리고 오늘 목욕 전에 교육할 클리커가 준비물입니다. 목욕에 앞서서 요즘 저희 오르도가 준트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클리커 트레이닝, 이 클리커를 사용하는 기본 중에 기본 차징이라는 것을 해볼 텐데요. 차징이라는 것은 이 클리커 소리 후에 오르도에게 간식이 제공돼서 이 소리 후에는 오르도가 행복합니다, 좋은 간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오르도와 준트만의 약속입니다. 네, 이제부터 클리커 트레이닝의 차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클리커 트레이닝이다 차징이다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교육이 아닙니다. 클리커의 간식 하나, 클리커의 간식 하나, 이렇게 되다 보면 이 클릭 소리 후엔 오르도가 저를 바라보겠죠. 왜냐, 간식을 얻어먹고 싶으니까요. 네. 네, 이것이 차징이고요. 네, 여기서 바로 이어서 드라이기와 브러쉬에 대한 무서움을 없애주겠습니다. 네, 클리커 트레이닝 차징을 이용해서 이 드라이기에 대한 좋은 감정을 만들어줄 겁니다. 오르도. 네. 옳지. 나이스. 오르도가 드라이기를 쳐다보면 옳지. 나이스. 드라이기를 쳐다보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간식.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몸에 대주고 오케이. 무서워하지 않군요. 네. 편안하게 몸에 대주고 오케이. 나이스. 아우, 당당하게 드라이기를 발로 쳤어요. 네, 만져주고 오케이. 오르도 있어요. 옳지. 무서워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일 낮은 강도의 소리를 오케이. 굿. 낮은 강도 소리 오케이. 굿. 이런 식으로 기분 좋게끔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바람으로 멀리서 오케이. 굿. 옳지. 약한 바람으로 오케이. 굿. 마지막으로 강도를 세게. 옳지. 나이스. 옳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지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드라이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주는 좋은 교육입니다. 한번 보호자님들도 집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브러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이 빛, 오르도가 아마 깨물 거예요. 그래도 좀 무시하시면서 좋은 타이밍에 칭찬을 해주면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이 앞부분은 처음엔 아플 수 있으니까 적응될 때까지는 뒷면으로 오케이. 스킨십 후에는 너무 잘합니다. 간식이, 클릭과 간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클릭 후에 간식. 네, 이 뒷면을 잘한다면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옳지. 처음부터 너무 잘했죠. 오케이. 간식. 나이스. 자, 한 번 더. 오케이.
뭐가 왔다 갔어? 이런 얼굴 표정을 짓는데요. 빗질도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너무 과하게 빗거나 세게 빗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든 게 연습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천천히 좋은 기억으로 알려주고 그 후에 나중에도 차분하게 빗질할 때 서 있을 수 있고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개를 강아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호자님들 꼭 따라해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목욕을 시작할 텐데요. 목욕을 하면서 젤 타입의 간식과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 네, 일단은 젤 타입의 간식을 여기다 짜주고요. 숟가락으로 문질문질 문질문질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을 여기다 먼저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르도 키에 맞춰서 오르도가 목욕을 하면서 이걸 핥아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붙여놓는 겁니다. 절대 이 제품 광고 영상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돈 받은 적도 없고 네 아직 저희가 광고를 들어올 그런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목욕하기에 앞서서 물 온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히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약간 미지근한 형태의 물로 아 지금 물 온도 좋아요. 네 일단 욕조에 내려놓자마자 알았어 음식을 보여줄 거예요. 옳지. 네 물이 있는데 지금 계속 먹고 있어요. 네. 네 물을 천천히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바로 분무기로 갔다가 바로 뿌려주기보다는 오르도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끔 네 물로 손으로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너무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보다는 물에 대한 인식 좋게 해주기 이니까요. 네 목욕에 조금 이제 간식을 얻어먹고 적응이 됐다면 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과 살아가면서 반려견은 무조건 목욕은 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불편함과 개 피부병이나 뭐 피부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13일에 한 번 코는 꼭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굴 부위는 바로 샤워기로 딴 것이 아니라 얼굴 부위는 좀 예민하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이 눈에 들어가나 귀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아직은 너무 예민해서 이런 부위들은 손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것입니다. 목욕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또 목욕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차분하게 물기를 줘야 합니다. 네, 샴푸를 할 때는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서 물구로 거품들을 마사지하듯이 네 지금은 거품만 냈습니다. 왜냐면 처음 목욕하는 거라서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욕 거품 내기보다 헹구기를 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헹굼을 대충 거품기가 있게 하면은 진짜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거품 내기, 깨끗하게 씻기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로 헹구는 거, 목욕했을 때 그게 꼭 포인트입니다, 보호자님들. 네. 헹구기 시작할게요. 둔감한 부위부터 네, 먼저 물을 맞춰주고 거품기 얼굴 쪽도 다 지금 모여있는 물로 하지만 이따가 새 물로 한 번 더 닦을 거예요. 헹구기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헹굴 때 중요한 거 여기 이 뒷다리 안이나 앞다리 사이 이런 잘 손이 안 닿는 부위 이런 부위는 꼼꼼하게 헹궈 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이런 사이사이에 접히는 부분들 꼼꼼하게 헹궈 주셔야 되는 거. 네 마지막으로 헹구기 천천히 헹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얼굴 부위도 한번 꼼꼼하게 헹구고요. 네. 오케이 오르도 괜찮아 잘했어. 네 마지막 헹구기 끝났습니다. 네. 물기 쭉 짜주시고 네 끝났으면 헹궈줘야겠죠. 아우 나오고 싶어 빨리. 네 이제는 한번 편안하게 뒷다리 물이 안 가게 씻을 편안하게 장난쳐줘야 됩니다. 수건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머리부터 위부터
위부터 아래 손으로 어깨 드라이기로 말리기 전에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줘야 드라이기를 많이 사용 안 해도 금방 털이 말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기운나. 일단은 수건으로 갔다가 웬만한 물기는 제거를 했습니다. 드라이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뒷청소 조금 하고 그 다음 드라이 브러쉬 진행하겠습니다. 네. 힘들어요. 오로도 이리 오세요. 오케이, 뒷청소 합시다. 이리 오세요. 나이스. 이렇게 핀셋이나 이렇게 고정되는 핀에 고정을 하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살짝 뜯어내서 이렇게 귀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이어 클리너를 발라준 뒤 귀를 천천히 잡고 옳지 잡자. 반대편도 오케이, 가만히 있어보세요. 오케이, 나이스. 요걸로 들어가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노하우로 이걸 편안하게 만들고 귀를 넣어서 때 부분을 손가락으로 저렇게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게 편하게 살짝 장난치듯이 문질러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른 거즈로 물기를 충분히 마른 거즈로도 한 번 더 닦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깨끗하게 두세 번을 닦아주셨으면 이제 기청소는 끝났습니다. 네. 네, 이제부터 목욕 마지막 전에 드라이기를 사용할 겁니다. 네, 드라이기 온 하겠습니다. 드라이기 소리에 대해서 무서움은 오르도는 아까 많이 줄여서 없고요. 파워를 높였습니다. 천천히 드라이기에 대한 반응 줄이기. 나이스. 네, 이렇게 드라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오르드는 계속 깨무는 장난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어린 아이들이 보호자를 깨물고 장난치는 것을 계속 즐길 때가 있어요. 지금 오르도가 그런 시기인데 저는 이제 조만간에는 이 오르도한테 깨물면 안 되는 것을 알려주는 콘텐츠도 추후에 한번 찍어볼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은 드라이와 브러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브러쉬에 대해서 이제 털 엉킴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빗질을 해줄 건데요. 빗질도 똑같습니다. 빗질도 천천히 많은 작업들이 없어질게요. 체크파! 천천히. 네, 먹고 있을 때를 틈타서 천천히 엉덩이 털, 많이 엉키는 엉덩이 털부터 시작해서 포리털까지 옆구리. 지금은 오르가 빗질을 안 좋아할 수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해준다면은 나중에 커서는 빗질만 들어도 기분 좋게 가만히 있는 반려견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간식을 맛보고 씹고 뜯고 즐기면서 이런 빗질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 빗질은 뭐 몸 안쪽이나 꼼꼼하게 다 하는데 저는 오늘 빗질을 해서 우리 오르드를 이쁘게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 오르드가 빗질을 좋아하는 개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네, 편한 부위들만 위주로 빗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오르도와 함께 목욕을 진행했는데요. 목욕, 그 다음에 드라이기, 브러쉬 등등 클리커 트레이닝, 차징 이 모든 것들을 오늘 했는데 강압적인 교육보다는 그 아이들도 이 기억들이 즐겁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착한 아이, 좋은 생각을 가지는 반려견,
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오르도가 목욕을 잘 해줬으니까 저는 선물로 같이 여기 바깥에 산책 한번 시켜주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